안녕하십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원목실에
박헌진 목사님 의회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가운데 씨름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만의 기준과 방식을 고집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였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채 고집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한 1년을 보내고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흘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질병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치료의 시기를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치료하는 모든 과정과 약물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하루속히 건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브란스 병원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료를 통하여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일에 이 세브란스 병원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병원의 미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섬김으로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섬기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치료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전심을 다할 때에 병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선을 다해 환우들을 치료할 때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방만 세워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에서 이렇게 금방 기억을 하고 또 모두가 기대를 하는데,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뀌니까 언제인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르죠.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기억을 하지만, 부활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또 그마저도 이제 교회에서 알려줘야 아는 그러한 형편이죠. 저는 부활절 때 설교할 때마다 부활절 날짜 계산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우리 교직원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도대체 언제야? 그러면 대뜸 나오는 얘기가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그때그때 다르지. 근데 음력 매돌 며칠? 모르죠. 이것은 로마 시대의 그 달력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제 계속 따라서 부활절 절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춘분이 지나야 됩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죠. 보통 3월 20일 또는 3월 21일이 됩니다. 올해는 3월 20일이었죠. 춘분이 지나야 되고, 춘분 지난 다음 그 다음 음력 보름달이 지나야 됩니다. 올해는 3월 27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계산 빠른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올해는 3월 20일이 춘분이었고 3월 27일 토요일이 음력 보름이었으면 3월 28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왜 4월 4일이 됐죠? 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예배학 교수님들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 계산법은 서양 기준에서 이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의 그 달력으로. 우리는 음력 보름이 3월 27일이었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은 3월 28일이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니까 4월 4일이 맞죠. 그쪽 전통을 따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월 20 며칠이 부활절일 때도 있고 또 4월 20일 이후가 부활절이 되기도 하죠. 그 보름달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덤이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를 기념하고 또 그의 무덤을 순례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합니다. 무덤이 크고 호화스러울수록 대단한 종교인 양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성인들 혹은 뭐 위대한 왕들 이런 사람들 무덤도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가고 또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피라미드도 사실 무덤이죠. 왕이 즉위할 때부터 백성들은 노예들은 죽어라 하고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왕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이 그 비중을 종교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갖고 있죠.
이것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마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 수도 있겠습니다. 마티 목사님이 본인의 그 글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을 담임을 했습니다. 마침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활절의 의미, 유래 뭐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학공부가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설명이 마친 이후에 이분이 아이들에게 계란형 그 박스, 계란 모양처럼 생긴 박스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외에 나가서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해서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오렴,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이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야외에 나가서 뭐가 부활의 의미를 상징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박스를 엽니다. 그랬더니 푸른 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겨울에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 아, 너 참 똑똑하구나,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꽃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지만 새봄을 맞이하면서 꽃이 피지, 그래, 너도 참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했구나. 세 번째 아이는 상자를 열었더니 나비를 잡아왔습니다. 그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그래, 너 아주 부활의 표현을 잘 나타냈구나. 네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얘가 좀 머뭇거립니다. 왜 그래? 애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니? 주변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비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빈 상자를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래, 너야말로 정확하게 내 뜻을 이해했구나. 부활의 뜻을 이해했구나. 다른 친구들은 웃었지만 선생님은, 이 마티 목사님은 그 아이를 칭찬했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의 첫 증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높은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내 말 믿어? 못 믿어? 이러면서 그들이 강하게 얘기했다면 어쩌면 더 쉽게 납득이 갔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사도들,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첫 증거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 외에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 로마에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정권과 아무런 힘도 없는 연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았죠. 같은 맥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낮고 천한 여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층,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치부하고 싶었던 그들은 여인들이 한 그 이야기에 누가 신경 쓰겠어? 그까지 거 하면서 무시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부활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힘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체험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여인들이 믿었고 제자들이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가짜는 여인들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죠. 뭐 부정한 여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지켜보았고 장사 지내는 걸 지켜보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함께한 것처럼 이 여인들이 등장하죠. 이 여인들은 당시에 별로 힘없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핵심이 있죠. 복음의 증거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증거자가 아니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되고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닌 승리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은 죽이면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새 생명을 위한 서곡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장례 예배를 집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가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다시 확신을 하고 그는 주님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가 되었죠. 곳곳에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체험 이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또 기꺼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생명이요 소망인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호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과 일으키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며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언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넷 TV 채널 2분과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이루하심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으로 질병과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정에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치료하고 돌보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